내 집 장만을 해서 입주를 하신다 그러면 아이들 맡길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벌써 10월 달이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부동산이 얼어붙기 시작하려고 이제 하는 찰나였는데. 짠!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와 있는 이곳은 어디? 마치면 사탕 사줄게요. 모르겠죠? 여기는 바로 시흥시 정왕동, 정왕본동이라고 하죠. 완전히 아파트 밀집 지역에 와 있습니다. 구도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흥이 105 신도시라는 곳이 새로 이제 생기면서 이쪽이 이제 구시가지가 된 거죠. 하지만 여기는 완전히 지금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길 건너에 저 좀 건너에가 이제 105 신도시가 고층으로 있고요. 이쪽은 높아야 10층이고 보통 5층 아파트, 10층 아파트 대체적으로 대세가 거의 다 그래요. 뭐 저쪽에는 이제 15층, 20층짜리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층이 낮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율이 좋아서 이제 그런 게 좀 장점이죠. 여러분 보이시는 바로 이 신호 아파트를 오늘 경매 나온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너무너무 일단 가격이 착해요. 그래서 왔겠지요. 여기 아파트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페인트 칠을 새로 싹 해서 오래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깨끗하고 조경 상태도 좋고요. 단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파트를 바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들어왔던 데가 바로 들어오는 출입구고요. 저희가 이제 소개해 드릴 물건은 103동이에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여기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관리동이 이렇게 있고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를 이제 제가 한 바퀴 둘러보고 103동으로 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지금 이제 아파트 앞에는 바로는 이제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지만 주변에는 이제 105 신도시 지하철 4호선과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여건도 굉장히 좋은 곳이고 도시 자체가 깨끗하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이제 오이도 바다 쪽 보여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바다도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교통이나 또 생활 여건도 이 아파트 단지는 굉장히 깨끗하고 쾌적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한 바퀴 지금 제가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다 페인트 칠을 해서 아주 깨끗해요. 여기가 지금 이제 어린이 놀이터가 있네요. 자, 놀이터에서 제가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리고 103동을 딱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남향 쪽으로 베란다 쪽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햇빛도 잘 드는 곳에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요. 106동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106동까지 신우 아파트는. 아, 여기 또 그네 있네. 또 향단이가 한번 그네를 타볼까요? 자, 추워 죽겠는데 얼어 죽겠어요 지금. 추워 죽겠는데 그네 타는 향단이. 머리가 아주 날려가지고 난립니다. 자, 무거운 향단이가 지금 신호 아파트에 왔습니다. 놀이터이기도 하고 공원식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여기는 좀 남향이어서 따뜻하네요. 바람도 좀 안 불고 여기는 따뜻하고 좋네요. 미끄러워서 저기 앉을게요. 아, 좀 앉읍시다. 아, 힘들다. 임장 다니는 것도 재미는 있는데 아, 힘들어요. 힘들어. 이것도 임장도 젊었을 때 많이 다니세요. 나 젊어하지. 이왕이면 더 젊을 때 많이 다니세요, 진짜. 아파트를 보여드리기 전에 어차피 아파트 단지는 다 봤으니까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물건은 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진행을 하는 물건이고요. 사건 번호가 2021 타경 5105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호 아파트고요. 103동의 이제 3층입니다. 자, 이 아파트는 토지 지분율이 아까 제가 저층은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토지 지분율이 21.34평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용 평수는 25.69, 30평대 아파트입니다. 그 언제 지어졌냐면은 1996년도에 이쪽도 완전히 이제 그 일기 신도시 그때 조금 지나서 그때 여기도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왔던 곳이거든요. 단지 자체가 딱 깔끔하고 조용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그 아파트는 5층짜리 아파트거든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도 10층과 5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가격 된 게 궁금하시죠? 자, 원래는 이게 감정가가 3억 7,400에 나왔는데요. 지금
1억 8천 3백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야, 30평대 아파트가 지분이 21평이나 되는 이런 아파트가 세상에 1억 8천대입니다. 너무 싸지 않아요? 원래 여기가 지금 3억 7천대 아파트였는데 작년 10월 달에 어떤 분이 3억 3천백만 원의 낙찰을 받았었어요. 그때만 해도 벌써 10월 달이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제 부동산이 얼어붙기 시작하려고 이제 하는 찰나였는데 이분이 시세가 이제 3억 7천 정도 하니까 3억 3천 주고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낙찰 받고 나서 이제 점점 부동산이 막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분이 그냥 잔금을 안 치르시고 미납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미납이 됐던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언제 입찰을 하느냐 하면은 2023년 3월 2일 날 그날 입찰을 하실 때는 10%의 보증금이 아니고 20%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앞전에 낙찰 받으셨던 분이 자기가 좀 비싸게 낙찰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또 아무도 안 들어오고 자기 본인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미납을 하셨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입찰하실 분은 제대로 잔금 치르실 분이 낙찰을 받아라 이런 뜻으로 20%의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물건에는 지금 주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입자가 없어요. 낙찰 받으시고 인수해야 될 내줘야 될 이런 금액이 없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요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 그러면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개 동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고요. 총 2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물건은 이제 30평대 아파트고요. 도시가스로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주인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다른 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이제 혹시라도 미납관리비나 이런 것들 바로 이제 그 옆에 관리동이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같은 평수 이제 3층이 예, 3억 9천대 거래가 됐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나서 요즘에 이제 좀 경기가 얼어붙다 보니까 거래가 지금 없는 건데 지금 1억 8,300에 방 3개 화장실 2개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차를 이동해서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지하철역도 다 있는 신우 아파트를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페인트도 최근에 다 칠했기 때문에 쾌적하고 좋습니다. 지어진 지 한 28년 정도 됐거든요. 뭐 일기 신도시 다음에 이제 다 지어졌던 물건들이니까 여기만 그런 것도 아니고 군포라든지 뭐 이런 데도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다 지금 이제 30년씩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보는 물건은 바로 여기거든요. 이렇게 이제 막 법률회사에서 이런 것도 다 보내고 막 그러네요, 지금. 그죠? 자, 한번 3층입니다. 여기 5층짜리인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1층에 이렇게 어린이 집이 있네요. 네, 지금 제가 3층에 올라왔는데요. 바로 해당하는 요 집이거든요. 예, 뭐 깨끗하게 칠하고 수리해가지고 그마나 지금 예, 갈라진 데 하나 보이지 않게 이번에 아주 깨끗하게 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샤시도 다 돼 있고. 자, 이 아파트는 좀 단점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저층이다 보니까 예, 그곳이 조금 이제 단점이긴 한데 3층이라서 중간층이라서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또 예, 높지 않기 때문에 토지 지분율이 좋다는 거 단점과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아파트죠. 엘리베이터가 없고 오래됐다는 거 말고는 딱히 단점을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울로 출퇴근을 하시거나 타지역에 출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아파트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버스가 다 오가고 있고요.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예, 이런 아파트가 예, 이렇게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 같습니다. 언젠간 이쪽도 결국은 재건축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워낙에 아파트 밀집도가 높은 곳이거든요. 결국은 재건축을 하게 되면 토지 지분율이 좋은 게 굉장히 나중에 장점이 될 수 있잖아요. 관리가 잘 돼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또 1층에 어린이집도 있어서 내 집 장만을 해서 입주를 하신다 그러면 아이들 맡길 것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교통요건이나 또 초등고등학교가 여기 다 근처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에도 너무 좋고 쾌적한 생활을 하시면서 나중에 재건축을 했을 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오늘 소개해드렸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계속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복마마와 구독자들하고 같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공부 함께해요. 복마마의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